자, 삼성 엔지니어링 다시 들여다봅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주봉 기준. 그러니까 개장 전에 종목을 딱 하나를 바꿨어요. L&F를 빼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넣은 것이 동시효과가 평상시에 보기 어려운 동시효과 물량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물량이 5만 주인가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동시효과 물량 대비해서 100%, 그러니까 5만 주 실리면 곱하기 100배. 500만 주는 실린다. 최소 범위.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문이 안나 있잖아요. 어제 뭐 폭등 나와서 전체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소문이 안나 있는 종목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단은 그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소문이 안나 있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에 1%가 아닌 0.5%다. 그러면은 천만 주에 달하는 물량도 터진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제일 먼저 주봉부터, 다른 때는 분봉부터 보여드리는데, 오늘의 기준은 이제 주봉부터 보는 이유가 앞에 몸통을 전부 다 뚫고 올라간 거예요. 앞에 몸통을. 이때 당시에 시가 24,900원, 이때 당시에 종가 25,000원, 주봉상에 고점을 다 뚫고 넘어간 거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기준이라면은 당연히 꼬리 부분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을 텐데, 26,500원이 우리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 고점 라인까지도 전부, 28,150원까지도 전부. 근데 오늘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요. 주가는 눌려지는데, 떨어지는 물량이 눌려져 있죠, 지금. 근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 그러면 이제 25,350원 문자를 한번 더 보내야죠. 출렁거려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두 번째 문자가 이제 우리가 25,200원 비중 유지, 또 편입의 기준, 추가 편입의 기준,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좀 부담스러워했던 프로그램 동향에, 또 창구 동향에, 그러면서 프로그램도 매수위로 완벽히 돌아서 져 있는 그런 흐름인 만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준에 지금 이제 밑에 호가가 잔량이 안 쌓여 있어야 돼. 그래야 안 두들겨 맞아요. 신규 편입자 15% 편입,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나 포함해서 5% 추가 편입 예정할 겁니다. 1차 목표 주가 25,000원 부분을 목표 주가 상향 이렇게 해서 얼마요? 일단은 28,000원의 기준을 현재로선 설정을 하고, 그리고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도 좀더 탄력적인 흐름이, 개장초부터 이제 거래가 오래간만에 터져 있으니까 나와 주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 부분을, 그럼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최소 10%에서 15% 편입 기준으로 문자 발송이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한쪽에 집중하자. 우리가 잘 아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의 순위도 지금 6위로 올라서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프로그램 순매수 6위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주전자 재료도 오늘 지금 거래가 좀 미약하긴 합니다만 움직이네. 넥센스도 좀 움직이고,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에서도 지금 결코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결코 크게 밀리지 않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만 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 봐서 카카오뱅크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거예요. 무리수 두지 않을 거고, 그리고 데브시스터즈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는 걸로 설정을 할 겁니다. 660억 기준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10위권 정도는 형성이 돼. 10위 정도 저는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이 이제 어디까지, 그리고 오늘 오버슈팅이 안 나오면 오늘 거래량을 바탕으로 거래량이 더 실리면서 이번 주간 내내 강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발송을 좀 해드릴게요. 문자 발송.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서 24,000, 25,000 400원 공방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 부분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25,400원일 때에 요 매직 계산기 주봉상으로 주봉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오늘 꼬리를 달고 내려와도 주봉상으로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프로그램의 매수가 더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기준에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의 흐름 계속 치고 올리죠. 편입 단가가 얼마예요? 이제 2만원 수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를 잡고 전략의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어이구 이쁘다 문자 나가자마자 어이구.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 듣고 지금 편입하는 거하고 외부에 계시면서 문자 받고 이거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돼? 이렇게 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수십 차례를 얘기하잖아요. 라이브 방송의 유리한 부분을 수십 차례를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야 지금 캡처 뜬 것만 해도 얼마예요? 25,400원에 캡처가 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에서는 뭐 VI 발동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수익을 한번 제대로 가져가 보자는 거예요. 이거 밀려도 돼. 근데 이제 주봉상의 기준에 이제 눌림목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의 수급 강도에 지금의 개장초의 공방이었다면 개장초에도 얼마나 좋은 공방이었어요. 이 상황이라면 이건 뭐 밀리고 자시고 할 내용 자체가 되질 않아요. 야, 뭐 차트 부분이 좀 전에 이제 그 잘라놓지 않고 설명만 드리고 문자 발송하고 그러면서 차트를 이제 또 좋은 가격대에 장 끝나고 보셨죠 하는 가격대 1차적으로 못 잘랐습니다만 야 이러면 이제 순위 범위 안에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기 26,000원 그 위에 흐름도 공방도 다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놓고 보고 이거는 뭐 오래간만에 거래 이번 주의 기준에서 진짜 제대로 터지는 어디까지요? 2천만 주까지 터지는 하루에 800만 주 터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뭐 800만 주 넘길 텐데 뭐 2천만 주 안 나오겠어요 거래가? 거기에 3천만 주 수방까지로 되면은 저 고점을 뚫는 게 이제 순간적인 거고 이제 본격 랠리 아싸 예?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농담이 아니라 주식이란 얘기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탕으로 설정을 해도 돼요. 이게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안 터졌으면 뭐 안 터진 대로 눌림목에서의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집돼 있는 애들은 자기들이 부담스러운 게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이런 뭐 26,000원의 물량을 어제도 보시면 어때요? 180만 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180만 주씩 잡아갈 수가 있는데 저 물량 뭐가 무서워서 못 잡겠어요. 저 물량이 뭐가 무서워서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야 땡큐한 흐름이네. 땡큐한 흐름. 월봉으로도 뭐 상당히 이쁜 흐름. 그리고 이제 뭐 일주월봉 다 봐야죠. 일주월봉 다 보고 이때 당시 이제 월봉 기준의 종가 부분이 23,900원 여기가 얼마의 시가가 23,950원. 그렇게 약 24,000원의 월봉의 높이 라인 부분을 다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이제 편입의 기준점 설정 범위가 잡혀 있던 거고, 여기 24,000원이죠, 이제. 24,000원 채 안 되는 범위에서의 24,000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고점 넘기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28,1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은 망치형 이어서 장악형이죠. 몸통을 감싸는 장악형의 기준. 시차를 두고 지금 개장초니까 시차 두고 26만원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해석을 하면 무난하고 월봉 기준에 이러한 10만주 기준에서의 흐름 또 매직 시그널이 여전히 유지돼 있었다. 뉘어져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했다 할지라도 지금 뭐 무서울 게 뭐냐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아 진짜 다른 쪽도 이제 봐야 되는데 다른 쪽은 다른 쪽이고 그렇다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갑자기 우리가 뭐 예한 것도 아니고 26,000원 뚫었어요.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을 잡아주고 뚫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월등히 잡아주고 뚫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다 할지라도 일단은 뚫었어요. 캡처하는 사이에
26,000원도 좀 뚫었습니다. 개장초에 일단은 잘 잡아드린 게 된 거고, 그리고 일봉상의 변형, 뭐라 그랬어요? 변형 상승일 때 확인형의 기준, 그 기준에서의 흐름. 이야, 뭐 좋습니다. 변형형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공방이 나올 수 있겠죠. 아까 여기 뚫을 때 26,000원 뚫을 때 프로그램이 월등하게 들어왔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이제 좀 아쉽고 이제 손바뀜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요 흐름 속에서 이제 일봉 기준에서는 7월 이후로만 일단 먼저 보고 월봉을 한번 더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만 좀 편입을 하셨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7월 이후의 흐름에서만 보면은 이게 뭐예요? 어떤 계획이 돼요? 이게? 갭 상승. 무슨 갭? 돌파 갭이죠. 돌파 갭이 이 고점을 넘겨서 여기서부터 그 또 공간이 생긴 게 아니라 여기서 공간 생기고 여기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 돌파 갭의 기준에서의 힘, 흐름, 강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요 기준의 고점 라인들을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량 또 순매수 이런 것을 다 바탕으로 해서 끌고 올려 놓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소 거래량 부분은 400만 주, 그 다음에 요 거래량이 800만 주란 말이죠. 800만 주의 거래량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가 되고, 우리가 이제 2만 8,000원 저 고점까지를 목표 주가로 다시 상향을 해놨어요. 일봉이든 주봉이든 들어 올릴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래가 실리고 매직 시그널 메시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탄력적인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오늘 벌써 거래량은 400만 주에 육박하고, 소름 돋지 않아요? 거래량 400만 주, 600만 주를 그 누구 맘대로 정하는 거야? 윤정두가 다 정했잖아. 근데 그 정한 대로 거래가 수반된단 말이에요. 앞부분에 가장 큰 의미를 보여주는 건 이제 적은 의미는 이런 거래량이죠. 600만 주, 6, 7, 40, 이런 400만 주만 터져도 이런 변동성은 나온다. 시초가 대비 7%. 근데 이러한 변동성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런 그 거래량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범위에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예? 현재 범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요 거래량의 70%의 기준이면 앞쪽에 이런 변동성, 시초가 대비 7에서 10%의 변동성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 예?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차분차분히만 대응을 하시면 오늘 이 거래량 속에서의 충분한 수익 범위는 만끽할 수 있다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죠.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월봉 하나 더 자르고. 자, 숨 좀 고르고, 프로그램 쪽의 흐름이 조금 축소가 됐어요. 매수 기준의 흐름이 좀 축소가 됐는데, 다시 이제 프로그램이 손바뀜의 흐름으로 기준이 잡혀서 프로그램 쪽이 이제 살아나는 모양새가 좀 연출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일단, 프로그램 쪽이 이제 한 번만 더 움직임이 남아준다면, 그렇다면 뭐 상당히 고점 돌파에 용이한 흐름이 되죠. 한 단계만 더 움직여준다면 프로그램 쪽이. 월봉에서는 이제 뭘 보려고 그러냐면은 한동안 안 봤었는데 우리가 거래대금 기준 잡고
요 정도 범위에서 이제 내려와 있을 때, 또요 정도 범위에서부터 내려와 있을 때, 요 범위를 이제 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하고 이제 저 당시하고 차이는 주식수가 대략 이때 한 최고점 찍을 때 4천만 주세요. 요 자락 말고 최고점 찍을 때가. 그래서 이제 지금 기준의 흐름은 주식수가 이제 월등히 1억 9,600만 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시가총액 규모가 달라지죠. 주가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염두에 두고 설정 범위 가져가는 걸로. 앞전에 이제 거래대금은 다 넘긴 상태예요. 거래량 부분이 이제 뭐 10만 주, 또 그 앞전에 실려있던 그 이러한 뭐 7만 주, 8만 주의 거래량 이런 부분들은 다 넘겨놓은 거고, 거래대금 부분도 이제 월등히 넘겨놓은 상태에서의 고점 형성인데, 지금 되돌아보니 어때요? 꼬리 다 감싸 안고, 꼬리를 감싸 안고 지금 들어올리잖아요. 그래, 지금의 기준에서는 손바뀜의 기준점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좀 아주 먼 기간의 흐름으로 들여다볼 공간이 많다라는 거 설정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매직계산기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자, 25,8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고가가 26,100원,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한 뭐 1% 수준의 눌림폭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SM도 이제 잘 돌리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낙폭 많이 줄였고, LNF 플러스 HLB,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아쉽습니다만 또 눌려 있어요. 캠트로스도 7%. 아, 뭐 축하드립니다. 어제 그제 이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편입의 기준 설정해 드리고, 11,900원 마지막 또 추가 편입해서 5% 범위 설정을 했는데, 일단 이건 좀 이따 보고, 우리 급한 거는 이제 실질적인 비중이 월등히 들어가 있는 쪽.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힘든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한쪽 변동성이 터져 있을 때 그쪽부터 이제 해소를 해놓고 나머지 들여다보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또 치고 올라가요. 이 상태에서, 이 사이에. 그래서 일단은 그 프로그램 손바뀜으로 보시고, 프로그램 쪽이 월등히 들어와 있다가 위에서 이제 나온 물량은 단기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은 그 범위보다는 손바뀜이 오늘은 맞을 것 같아요. 손바뀜 굉장히 뭐 한투 쪽이라. JP모건이 들어왔네 또. JP모건이 들어오면서 불을 또 질러놓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도저히 버거워서 숨을 못 쉬겠다. 시가총액 5조짜리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요 정도 범위에서 차익 실현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최근 범위에서 저점 편입이 있었으니까 2% 4% 이 정도 범위에서 차익실은 꼭 하셔야겠다면, 지금은요, 문자가 매수로 나가고 있지 매도로 나가는 거 없어요. 편입가는요, 아직까지는 26,100원이 10% 미만이니까 우린 편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 내고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제 이왕이면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으로 자꾸 오시라는 이유가 요런 기준점 때문에 그래요. 요런 기준점 때문에. 그냥 뭐, 나 잡아가십시오 하고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이걸 놓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웃기잖아요. 지금 40만 주까지 또 확대되어 있죠. 그래서 매직 계산기 재차 25,800원일 때 기준에 10시 43분, 9시 43분. 지금 거래량은 뭐, 초대박입니다. 마감 때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터진다는 쪽에 이제 무게감 갖고, 가셔야죠. 마감 때까지 터진다.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마감 때까지 이제 터지는 이 거래량 속에서의, 수익. 매수 강도 프로그램 쪽 좀 이따 또 한번 볼 거예요. 상당히 매수 강도가 강하게도 연출이 돼요.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쌍끌이로 또 무지하게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일자별 프로그램 쪽 동향 보면 어제 이제 50만 주금 마감 때까지인 거고, 많이 들어올 때 이렇게 100만 주 단위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이상도 170만 주 나가기도 했었죠. 200만 주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의 수익 강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40만 주가 정점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 없어요.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물론 여기서 또 너무 흥분해가지고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200만 주까지도 유입되는 흐름이 있었다는 것도 170만 주가 매도로 형성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전략을 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2만 6천 원 공방인데 프로그램 수급이 더 손바뀜이 더 월등해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170만 주씩도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이 월등히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오늘의 40만 주 개장 초 10시 전에 40만 주 요 손바뀜 속에서의 흐름이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고 또 많다 할지라도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위치라는 거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준에 이제 어제 오늘 프로그램 수급이 좋고요. 그 다음에 누적 수급 범위도 상당히 좋습니다. 3월 26일 이후에 누적 수급 범위도 놓고 봐야죠.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여기까지 이제 녹화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제처럼 누적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을 다시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편입 기준은 이제 계속해서 잡아서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기준에서도 이제 3월 26일 이후에 누적적으로 어제까지 어제 봤을 때 13일까지 누적을 봤잖아요. 그때 대비해서도 월등히 그래서 일단 뭐 삼성 엔지니어링의 누적 수급 범위까지 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오셔서 거기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추석 기간 기간 더 추가적으로 드리니까 얼른 오셔서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오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라이브 방송이 월등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예? 평상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이 흐름에서 분봉 기준에서도 조금 전에 25,600원까지 내려왔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해석이 25,550원까지 내려올 때 아 좋은 기회네요 라고 설정을 하죠. 아 좋은 기회네요. 왜 좋은 기회예요? 프로그램 쪽이 48만 주입니다. 죽어라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눌려있는 흐름이다. 아 땡큐하죠. 땡큐하죠. 지금 다른 쪽에 이제 뭐 SM이나 이런 쪽도 들여다보고 편입의 기준도 다 설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도 좀 한 템포를 멈추면서 이쪽만 들여다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일단 어찌됐든 그 시장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이 형성이 됐어요. 평상시에 거래대금도 없던 애가 거래대금 7위. 우리가 거래대금만 터지면 그냥 무턱대고 막 따라붙잖아요. 거래대금만 터지면. 그런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매수 순매수 2위, 거래대금 7위, 거기에 어제 오늘 누적 수급 그냥 빵빵한 상태에서의 흐름. 이거를 왜 못 따다? 이거를 답답해지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응?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5분봉 기준에 요 정도 거래만 실려야 돼. 이제 800만 주 기준 거래량은 다 실릴 수 있는 위치가 됐으니까. 6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실려주는 모양새면은 프로그램까지 연동이 되고 있고 외국계 하나 앞세우고 있고 JP모건. 그러면 예전에 JP모건이 한번 비이성적인 말 같지도 않은 그 흐름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오늘 들어왔다 그 다음날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게 그때부터 이제 조정이 사실은 좀 깊어졌었죠. 근데 이제 오늘 지금 현재 기준 흐름에서는 이제 그런 흐름이 제한적이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자라는 부분, 그 부분까지는 설정을 해서 이제 놓고 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재차 26,200원이 이제 고점인데, 26,100원, 150원 공방 이후에 26,200원 공방하고, 26,500원 뚫고, 왜? 개장 초에 지금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이쪽 거래 지금 터져 있고 손 바뀌는 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9시 55분 기준에서의 5분봉 기준
거래량 60만 주. 그것도 높게 설정한 거예요. 좀 더 낮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본 거래량 터져 있으니까. 그리고 1분봉 기준에서는 뭐 상당하죠. 1분봉의 흐름에 소나 모멘텀 차트. 여러분들이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는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활용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가, 저가, 그리고 시가 넘길 때 빠르게 따라 붙으신 분들 24,600원 갭상승의 거래 공방이 완벽하게 뚜렷하게 손바뀜으로 연출되어 있다.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기준에서 어찌 보면 아주 가벼운 변동성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8% 움직임이 있습니다. 개장 초 기준에 바로 매직 시그널 기준에서의 흐름들은 이렇게 이게 이제 거래를 실어주고 꺾여서 들어 올려주는 흐름으로 연동이 됐었느냐 그 기준인 거죠. 우리는 이제 차익 실현 범위보다는 가져가는 기준이니까 가져가는 기준에서의 이런 설정 범위가 매수 구간으로 딱딱딱 연동이 되어 줬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줄로 이제 동그라미 쳐드리는 요 가격대 기준에서를 꺾여지는 흐름을 옆으로 한 템포 옆으로 이제 잡아드리면 이런 기준이 됩니다. 실패가 되더라도 신호가 나오면 편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기준 잡아가는 거죠. 이야 또 치고 갑니다. 그죠? 맨 왼쪽 거는 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다시 넘겨주느냐 그 기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가격대 설정을 잡으면 26,000원 공방 기준으로 매직 계산기 나오는데 57분 기준에서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3분의 1, 2분의 1 25,400원 그리고 25,700원을 놓고 보는 거예요. 25,400원 25,700원 그 정도의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의 3분의 1, 2분의 1 그리고 의미는 없어요. 25,600원이나 700원 저점 대비해서의 그 흐름이나 뭐 또 밑에 25,400원의 기준에서의 흐름이나 프로그램 매수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의 기준입니다. 25,400원 그렇게 돼 있고 일단은 어찌됐든 좋은 매매 공방으로 형성이 돼 있네요. 58만 8천 주 1분봉도 이렇게 자를게요. 자, 1분봉도 잘라서 놓고 보고 프로그램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쉽고 지금 이 부분까지 딱 프로그램이 딱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이 될 때 한 단계 더 업된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길 기다리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나 모멘텀 차트에 또 매수 신호가 발생이 돼 있는 흐름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요. 저기 이제 26,500원의 10만 주도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그 소진될 수 있는 물량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주거라고 여기서 이제 매수의 기준을 설정해도 의미가 없어요. 메이저 쪽에서 이제 강력한 매수가 빵 하고 들어와야죠. 안 그러면 이제 또 떨어지는 물량 범위들이 한 템포씩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염두에 두시고 26,500원을 한번 싹 들어 올려 놓으면은 그때는 이제 또 애매한 기준이 될 수 있죠. 사전 기준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오늘은 한쪽에 집중하겠다. 우리는 우리 쪽에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준을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어제 이제 형성해 놨었던, 기준을 또 한번 볼게요. 고점 부분은,
다시 35,000주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뚫릴 수 있는 흐름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은데, 뚫고 고점 찍고 다시 이제 눌림목이 나올지. 프로그램 쪽에 이제 한옥가 한 단계는 이제 더 들어왔어요. 한 단계 더 들어왔고, 뭐 차분히 보시죠, 차분히. 차분히. 매도가 일부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차분히 보자라는 거, 차분히. 그렇지. 이렇게 밀리는 이제 흐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흐름 속에서 차분하게, 떨어지는 물량들의 기준을 잡아서. 이런 거 이제 떨어지는 물량을 이제 겁을 안 먹어야 되는 거지. 기회라고 해석을 해도 무난하다는 거죠. 위로 이제 잡아주고 또 떨어지는 물량의 기준에서는 프로그램이 살짝 던진 거에, 그러니까 손바뀜의 흐름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의 기준이 될수 있는데, 요 공방 몇번 이후에 이제 에너지 좀 응집하고, 그리고 또 들어 올려서 저쪽 위쪽에, 흐름까지로. 자,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제 텍스트 자료 부분도 또 보겠습니다. 어제 올린 내용 그대로 화공 분야, 비화공 분야, 그리고 이제 요 기준의 주도 세력의 매집까지 어제 자른 거랑 똑같이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기준의 흐름, 그리고 기간까지도 이제는 매수가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돼 있죠. 사모펀드, 뭐 기타 금융, 금융투자는 사실상 해지성이 좀 많고요. 이렇게 돼서 누적 수급이 기간도 이제 슬쩍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요 부분이 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제부터 스타트가 돼서 기간 수급도 누적적으로 쭉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에 대해서 형성이 되어주고, 210326부터 210914까지의 매집, 그리고 요 매집 부분에 대한 매집 평균 단가, 매집 평균 단가가 외국인 매수 우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는 2만 800원 정도, 850원, 이렇게 매집 평균 단가 2만 850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집 창구 범위, 매집 창구 범위를 보시면, 기간별 분석, 3월 26일, 9월 14일. 요 한쪽만 집중해도 돼요, 지금으로서는. 순위로 봐야 되겠군요. 아이, 좋습니다. 고점 한번 또 뚫으러 가야죠. 그렇게 하고 이제 26,500원 공방 나오고, 오전장에 VI 한번 넣어주고, CLSA가 큰 역할을 했어요. 9월 1일 날 CLSA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손바뀜이 완전히 좀 확인이 됐고, JP모건도 주력 쪽인데 오늘 JP모건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매집 창구까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매집에 대해서 매집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요 표, 요거. 외국인들이 지금 1억 9,700만 주짜리에 거의 뭐 8%,
1600만 주 이상 8%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30에서 50%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부분은 2007년도 교육 교재 어제도 야간 교육 해드리면서 뭐라 했어요? 스페셜 교육 해드리면서 스페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행운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제 교육자료 교육 교재 보면 소름 돋아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2007년부터 가지고 있던 주력주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게 그대로 소형주든 중형주든 대형주든 다 마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흐름을 가져가는데 예? 뭐가 무서워요.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예. 맷집에 대한 설정 범위까지 좀 들여다보면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캠트로스 유지입니다. 유지하시고 좀 이따 전략 잡아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이쪽도 매집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 다시 설명드려서 말씀드릴게요. 아 SM도 문자를 한 통 지금 발송을 해야 되는 위치인데 이쪽 집중하다가 이제 한테 뭐 느낌 했습니다만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다시 고점 향해서 갑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 수급 있고 나쁘지 않고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집중한 이후에 다시금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뭐 날이네요. 날. 주력주가 너무 지금 버거운 상태이긴 합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 버팅기고 있어서 또 자동차에서도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 기다렸던 만큼 이쪽에 충분히 차분히 대처를 하는 걸로 이쪽에서 오늘 먹거리는 다 잡아내자는 거예요. 이쪽에서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 기준에 이제 1차 VI까지는 좀 진입될 수 있는 걸로 그러면 그게 27,000원대 돌파예요. 그러니까 26,500원 공방 이후에 12시 이전에 이왕이면 11시 기준에 어제 기준의 전략이었는데 14일도 바꿀 건 크게 없어요. 오늘은 벌써 이제 10시 7분 기준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대 기준은 저쪽 위에 걸로 잡아놓고 10시 이제 10분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돼 있고 9월 14일까지의 주도 세력들의 매집의 강도는 굉장히 월등히 세져 있고 매집 창구 동향 그리고 매집 물량 수량 보시면 1617만 주 1618만 주 정도 1,618만 원 정도 만 주 정도를 매집을 했고 그리고 요 기준에서의 예. 1,618만 주 나누기 1억 9천 600만 주 해주게 되면은 8.26%의 매집 상당한 거죠. 어제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또. 매집 평균 단가가 2만 850원 정도. 그래 30에서 50% 잡으면 27,000원에서 3만원의 기준. 그리고 펀더멘털 부분은 이렇게 해서 화공 분야 대규모 수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해서 요 기준 어제랑 똑같죠. 요 기준을 좀 잡아서 보셔야죠.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계속 가시적인 기대 요인이 나오는 쪽 기준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요 흐름 범위를 탄소제로 핵심 기술주 부가 목표가 상향합니다. 대신 증권 뭐 이렇게 있어요. 이데일리에서 이제 뉴스를 처음으로 이제 내놨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가시거리 뉴스들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차분차분 새벽이슬님 아유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새벽이슬님 이제 진짜 크게 웃으실 날이 와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어제도 좀 우리가 강도 있게 잘 들어간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지금 오유 좋아요. 쭉쭉쭉 올라가야지. 그러면 매직 계산기도 이제 한 단계 다시 업을 잡아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또 한 단계 이제 업이 되면서의 흐름 비중은
프로그램 쪽이 일부라도 더 들어왔다. 편입 단가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고점 대비해서 꼭 차익 실현하시겠다 하시면 1.5, 그 다음에 10% 이상 수익은 다 가지고 가는 거니까 2%, 마지노선 뭐 5%. 근데 지금은 차익 실현 문자가 안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오늘 거래가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정점 인식이 잡히는 고점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의 위치는 아무리 따져봐도 뭐 시장이 크게 흔들려서 동반적으로 밀리지 않는 한.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가져가면서 대처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직 계산기 10시 10분 기준에서 설정되어 있는 흐름으로 이렇게 전략의 기준을 잡습니다. 자, 전략 기준 이 텍스트 잡아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조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그렇게 해서 찾아오십시오. 홈페이지 그렇게 하고 지금 라이브 방송 쪽으로 스페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쪽으로 이왕이면 좀 이동하시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추가 연장 이벤트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하시겠죠.